안녕하십니까. 골짜구니 엄남구입니다. 2월달 들어 날씨가 아주 그냥 뭐 눈도 그냥 엄청 내렸고 또 비도 또 비도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또 추웠다 또 더웠다. 오늘은 날씨도 살짝 개긴 갰는데 바람이 찹니다. 바람이 찬데 뭐 이번 주말에는 또 뭐 영하 뭐 저기 뭐야 한 10도? 10도인가 11도인가 아마 떨어진다고 전에 또 구라창에서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오늘도 해는 떴지만 구름이 살짝 낀 상태에서 쌀쌀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골짜구니 토종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는 유난히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먼저 영상에는 이 복도를 이 두 장만 깔았었어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저쪽 위쪽에 위쪽에 벌 한 통 자리가 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는 이게 복도를 들쑥날쑥해. 그래서 아예 그냥 두 개를 그냥 두 개로 그냥 해서 네 장을 해서 이렇게 접쳐서 놨답니다. 다음에 이거 벨트로 그냥 단단히 묶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좀 골바람도 불고 아직도 바람도 차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합판을 양옆으로 바람이 좀 덜 차게끔 합판을 이렇게 대주었답니다. 뭐 저만의 뭐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아이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이놈의 벌이 꼭 이렇게 와서 저기 뭐야 뭐 한번 좀 해볼까 그러면 와가지고는 이렇게 알았다니까. 들이대요 이렇게. 이놈들. 지금 뭐 할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는 아직도 쌀쌀한데 뭐 그냥 사방팔방으로 따라다녀요. 이놈들이 그래도 아직 뭐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증거. 사실 2월달이 얘네 그동안에 이제 이거 대박 5개, 저도 5개. 지금 처음 해본 거는 저놈은 4개인데, 저놈 아직도 묵직해. 근데 이놈은 들어보니까, 이놈은 갑부터 이놈이 지금 최고 아주 저기 뭐야, 애들 숫자가 적어. 이놈은 적어요. 적은데도 일단 살아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뭐, 그러면 문짝이 뭔지 그냥, 문짝이 뭔지. 그냥 쥐어뜯어 대고 있어. 그냥 아주 그냥 뭘 기운 빠지게 그걸 쥐어뜯고 있어 그래. 아 참나 이놈들 여봐요. 아이고 그냥 뭐 똥 겁나게 싸놨어. 예. 그래도 아주 이거 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래도 이게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 들어보니까 개뿌태요. 개뿌태가지고 지난해 꿀을 떴죠. 꿀 떴으니까 꿀을 뜬 거 그거 사람이 다 먹으면 돼 그거. 내가 애들한테 주고 저기 얘네가 꿀을 줬으면 나눠 줘야지. 그걸 다 먹으면 돼 그걸. 그래서 저는 그 꿀 좀 남은 거 그걸 얘네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2월 달에는 벌들이 많이 굶어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들은 벌집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많이 갈갔더라고 여기까지. 어휴 알았어. 오늘은 문은 안 열게. 이거 문을 또 열면은 또 확 나오고 또 바람도 찬데 오늘은 이런 더 쌀쌀한 날씨에는 안 여는 게 좋죠. 이렇게 양옆 부리고도 똑같이 합판을 해서 바람막이 그리고 또 이제 비 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여기도 뭐 그냥 똥도 겁나게 싸놨어. 애들 보니까는 뭐 저기 뭐 나이 든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뭐 꽤 많이 죽었어요. 후죽죽 많이 떨어지더라고. 많이 죽었어 아주. 그런데도 아직 뭐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죠 뭐. 여기 아직 이게 땅을 그냥 들었다 놔가지고
벽돌 두 개를 해가지고 그냥 예, 다시 두 장을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줬답니다. 올해 유난히 얼었다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아주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문짝 보수를 하는 건지. 아, 얘는 참 착한데 쏘지도 않아요. 근데 좀 얘들이 좀 숫자가 좀 적긴 적은데 얘네가 최고만 죽었어요. 얘네가 최고만 죽었어. 네, 아유, 춘겨울에 그냥 아주 추운 날, 네, 추운 날 같은 경우에 그때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밑에 봐요, 사체. 뭐요? 네. 이걸 또 사체 떨어진 거를 그 저기 뭐야 그 박생가? 야, 그럼 들어와서 제주 서먹더라고 이거. 걔 나는 얘네 벌 잡는가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바닥에 있는 거 벌 써먹더라고요. 예, 얘네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예, 아직 제 눈에는 잡아먹는 게 눈에 안 뜯습니다. 만약에 잡아먹었다 그러면 끝장난 거 걔들은 그냥 또 세금을 쳐야지 뭐 또. 아유. 근데 새가 다행히도 바닥에 떨어진 거 죽은 벌 예, 그걸 주워먹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은 패스시켰죠. 예. 야시들 이거 아, 저렇게 열심히 그냥 기운 딸리게 그냥 그걸 파댈까. 어른이 알아서 너희들 새끼 깔 때는 열어주지 않겠냐 내가. 응?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아, 날이 추워도 그래도 봄이 오긴 오는가 봅니다. 이거 봐요. 자갈피인데 지금 이렇게 예, 풀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예,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봄이 오긴 오는가 봅니다. 얘네들이 생물들이 뭔지 알죠? 예. 아, 여기는 소문, 예, 소문을 저걸 하나만 열어놨는데. 바람이 찬바람 들어가니까 예. 그래도 아주 그냥 똘똘합니다. 이놈들은 아주 똘똘해. 똘똘한데 아주 성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아주 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아, 뭐 할 거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할 게 있어요 지금. 얘네들 일단 뭐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만 예, 잘만 버텨주고 하면은 또, 예, 또 꽃이 피고 하면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예, 또 저에게 또, 예, 또 꿀 선물을 또 주지 않겠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예, 골짜구니 예, 토종벌 예, 토종벌 상태를 한번 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